라일라입니다. 오늘은 몰디브 아난타라 티고 리조트에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방에 들어가기 전에 티고 리조트의 워터 빌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쪽 라인은 선라이즈 빌라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해서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쪽 라인에 있는 빌라들은 선셋 빌라, 선셋 빌라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 치는 방향으로 이 두 빌라들의 또 다른 차이점이, 이쪽 빌라 쪽 뷰는 저쪽에 이따 보여드릴 건데 섬이 하나 있어가지고 바다에 섬이 보이는 그런 쪽이고요. 이쪽 선셋 빌라들은 뭐 가리는 게 없어요.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셋 빌라가 더 비싸겠죠? 사람들이 석양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선라이즈 빌라를 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한 1박당 100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뜨거우니까 그만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되게 뜨겁다. 몰디브에 있는 많은 워터빌라들이 이제 열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티고 리조트는 최신식 카드키입니다. 편해요. 어서오세요. 신발을 벗으시고. 더워가지고 땀이 많이 났어요. 일단 들어오시면은 천천히 미니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양주랑 보니까 이런 술들이 있고요. 센스 있게 여기 선크림도 있네요. 되게 비싸겠죠? 이쪽 첫 번째를 보시면은 와인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이 6병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우, 되게 시원하네요. 참고로 몰디브는 줄 반입이 불가해서 술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엄격해서 들어올 때 진검사를 막 꼼꼼히 하더라고요. 짜잔! 빨리 찍어주시겠어요? 와인잔들이, 와인잔이랑 술잔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귀여워요. 여기는 그냥 일반 냉장고예요.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음료수들이 들어있습니다. 42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물 큰 병 하나로 주고요. 여기는 아이스 박스, 요거는 커피잔, 에스프레소잔, 그리고 여기 각종 티가 6종류의 티가 두 포씩 있습니다. 그리고 캡슐 커피도 있어요. 얘까지는 무료니까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네스프레소 머신이 있네요. 보시면은 일단은 이쪽에서 잠깐 보겠어요. 들어오시면은 방이랑 네, 약간 현관이라고 해도 되나? 왜냐면 여기 파티션 같은 거에 분리가 되고요. 이게 보면 테이블이랑 체어 이용하고, 자, 탁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는 이거 킹 사이즈여서 되게 커요. 거의 세 명까지. 그냥 서재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공간이고요. 여기 앉아도 바다가 탁 바로 정면. 침대 옆에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더 자도 되겠어요, 여러분. 시원해. 왼쪽 보면 전신 거울이 있어요. 짐 캐리어 같은 거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키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30인치 캐리어 두 개를 올려놨는데 중간에 그거는 조금이나 또 남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경장, 금고, 키트 박스 넣고, 여기 구명조도 있고, 여기는 이제 50번을 지우는 공간, 나외 신을 수 있는 슬리퍼, 침대 슬리퍼, 여기 엑스트라 클로드 있고요. 두 개는 이제 런쥬백, 요가 매트,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킷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따로 준비돼 있고, 이거는 기치댐이네요. 올리브는 스콜성으로 비가 소나기처럼 올 때가 많아가지고 우리도 따로 준비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장실, 욕실로 가보시겠어요? 욕실은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복도식으로 돼 있어서 세면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명이 와도 동시에 이제 사용을 하시게 돼 있어요. 큰 거울이 있고 뒤에는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지금 선베드랑 이제 테이블 체어가 보여요. 바닥까지. 이 바닥 말고 저 바닥.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농담. 자, 이 욕실의 하이라이트. 우측에 보면은 무선 리모컨이 있습니다. 요거를 들고, 쥐왕, 블라인드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예쁜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참 별거 아닌데 이 전자동 블라인드가 또 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같네요. 목욕을 하지 않아도 이 뷰 때문에 이미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되고 지금 정화되는 느낌이 드네요. 밖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지금 다운 라이드 빌라기 때문에 다운은 깨끗한 바다를 보시는 건 아니고 약간의 섬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세 개. 섬이 세 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감동적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거 선셋 빌라로 업그레이드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전 기가 있고 문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볼일을 보다가도 딱 어? 우리야! 베이비 샤워 안녕! 이렇게 거울이야 안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눈을 샤워하시는 공간 어메니티는 이제 아나사에서 전용 프로듀스하는 상품으로 되어 있고 이제 좀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사기 부르세요. 자, 그리고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있어요. 나가시면 문이 잠겨있네. 여기까지 몰디브 아나타라 디고 리조트 선라이즈 워터 빌라 후기였습니다. 그럼 모두 몰디브에서 힐링하세요. 바이바이.